거짓 입술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2017년도 그 이전에도 거짓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17년도는 너무 온 나라가 거짓으로 넘쳐나십니다. 앞을 봐도 그렇고 뒤로 봐도 그렇고 좌우로 돌아봐도 그렇고 전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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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쉬우셨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거짓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동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동원해서 지도자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동원해서 지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허락은 해도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버립니까?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허락만 했을 뿐입니다. 2018년도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하느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너무 많이 심으십니다. 너무 많이 심으세요. 너무 많이 심으십니다. 누가요? 목사님들이. 누가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누가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누가요? 예수 믿는 판사들이. 그들이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 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아마 지금 교회들마다 좋은 설교 지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르게 보고 목회자가 나라 미래를 지금 바르게 진단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끝! 할렐루야!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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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국민들도 넘쳐납니다, 지금. 분별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면은 종교통합 WCC 버리고 거기서 나와야지요. 왜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 하는 자들까지도 막습니까? 왜 이정자들은 국민들을 속입니까? 국민을 속입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속이고 속고 자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믿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는 판사라면은 믿는 국회의원이라면 믿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진실하게 말을 해야죠. 행동해야죠. 이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2,500만 저 동포들이 지금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나라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저 2018년도 이유가 이제 걱정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뭐라고요? 거둔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온 나라에 거짓이
나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심어놨는데 2018년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분별을 할 줄 모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여행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2012년도 아마 다 희망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2011년도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말씀대로 살고 살았으면 18년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19년도 그대로 수도 있고.